한 사람은 한의원 선생님이고요. 마음에 드는데 그냥 인사 정도만 하고 한 사람은 소개로 알게 된 오빠인데 편지만 주고받는 정도예요. 그 오빠가 저한테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 정확히 말을 안 한다고. 아, 그래요. 일단은 한 사람 한의원 한의사인가요? 한의사? 한의사? 요즘에도 편지를 주고받네요. 소개팅을 했는데 편지를 주고받아요? 한의사? 한 명은 한의사고. 편지를 주고받는 게 맞아요? 아, 사정이 있어서 편지로. 와, 새롭네요. 요즘 세상에 편지로 이렇게 하는 게, 와. 아, 3월쯤 연락하면서 지낼 것 같다고? 이 소개팅 한 남자는 3월쯤에? 아. 그러니까 편지를 주고받으면은, 아, 혹시 해외 나가 있어요? 해외? 해외 나가 있어요. 제가 스티지님, 제 진행 방식이 조금 질문이 많은 스타일이에요. 이해를 해주세요. 그래야 좀더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아, 해외 나가 있군요. 해외 나가 있으시고. 자, 3월쯤엔 다시 돌아올 것 같아요. 근데 이 남자는 일단은 왜냐면 내가 해외에 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너 좋아한다, 우리 만나자 할수 없는 상황이죠. 내가 지금 당신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 말을 안 하고 미뤄둔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그래요, 매니저님 안녕히 가세요. 엄청 고맙습니다. 왜냐면 제 친구가 그랬거든요. 소개팅을 하고 3개월 정도 미국에 가서 일을 했어요. 그래서 3개월 내내 소개팅 딱 3번 만나고 미국을 가고 사귀자 말을 안 하고. 그래서 그때까지는 이제 카톡으로 계속하고 전화하고 막 이랬던 거죠. 그런 상황에서 아무 말을 안 하다가 둘의 호감이 있는 건 분명히 알고 있고 오자마자 만나가지고 고백을 하고 다다음 주 결혼해요. 다다음 주 결혼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마음이 있어도 이거는 쉽게 지금은 그거를 표출을 안할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른 한 남자는 한의사예요. 한의사. 자, 이런 경우 있어요. 저도 한의원 가거나 병원 갔는데 허걱. 이 사람 뭐야? 진료도 잘하는데 너무 잘생기고 말도 목소리도 엄청 좋아. 그 친한 간호사한테 물어봤더니 싱글라비야. 당연히 한의사니까 인사 정도는 하죠. 근데 내거 되기는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이게 참 애매한 것. 얼마 전에 그거 있었어요. 오늘 안 오셨네. 피부과 다니는데 그 팀장님이 너무 좋은데 본인 해외 나가야 되는데 어떡하냐고 그런 거 있는데 이 고객하고 아니 환자하고 의사 관계이기 때문에 참 애매하고 그럴 것 같아요. 자, 혹시 그 한의사분은 나에게 어느 정도 마음이 있거나 그런 호감을 표출하는 것 같아요. 어때요? 도치님 왔어요, 도치님? 와, 도치님 진짜 오랜만이다. 아, 안녕, 도치님. 엄청 오랜만. 와, 이리 오랜만에 왔노. 아, 그냥 이래저래 오면 말도 걸어주시고, 그런다고. 잘 해주시고, 친절하시고. 그런 의사 많아요. 절대 그거에 대해서 속으면 안 돼. 진진 절대 그거에 대해서 속으면 안 돼. 아, 시험 이틀 남았다고? 조금 그거에 대해서는 한의사는 조금 위험한 상대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도리님 안녕. 내일 데이트 잘하고 잘 가.
마음가지. 괜찮은 사람이고 친절한 사람이고 또 의사야. 당연히 마음가지. 근데 될거 아니야. 그럴 확률이 좀 있잖아. 이게 참 애매한 게 아니라 이거는 신중해야 되는 부분 같아요. 진짜 내 마음을 표현한다는 거는. 싱글이거나 뭐 애인이 없거나 이런 거를 지금 혹시 뭔가에 확인된 게 있나요? 그 한의사분은 뭔가에 확인된 게 있어요? 없어.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아무것도 없어. 마음 가는 거야. 그냥 괜찮은 사람이고 친절하고 나한테 말도 잘 걸어주고. 저도 자주 가는 한의원 있는데 예전에 막잘 체해가지고 아 애인이 없다고? 아 애인 없는 건 확실한 거예요. 혹시 다른 환자를 대할 때 그걸 보신 적 있으세요? 요즘엔 진짜 친절한 의사도 진짜 많아요. 한의사도 젊고 뭐 20대에서 30대, 30대 초반, 뭐 중반 한의사도 괜찮은 사람 진짜 많더라고요. 없는 건 확실한 거고, 다른 사람 환자 대하는 거 혹시? 아, 원래 사람들한테 친절해서 잘 된다고? 그래요. 그 남자분은 눈이 높을 수 있고, 뭐, 물론, 의사도 환자에서 마음이 갈수 있죠. 진짜, 진짜 내가 이 사람이라 생각이 들면, 가끔 이제 뭐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 뭐, 환자로 왔다가 사랑을 나누거나, 그러니까 사랑하게 되거나 이런 케이스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케이스는 정말 좀 많이 흔하진 않은 케이스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스티치님이 아, 근데 내가 다니는 데는 왜한 명도 없지? 다 알배우사. 아, 내가 간 데는 30대인 것 같아요. 엄청 친절하더라고요. 약간 좀 잘생겼어요. 근데 내거 아니니까 마음 안 주지. 내거 그냥 눈이 좀 즐겁고 귀가 좀 즐겁고 그런 거죠. 그런 거야. 실력까지 있으면 잘될 수밖에 없지, 한의원이 진짜로. 여자 환자들이 바글바글 할 걸. 그리고 아마 내 남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골치 아플 거야. 왜냐면 다 친절하니까. 내가 계속 신경 쓰일 거니까. 좀 그런 느낌도 있어요. 자, 우리 그러면 스티치님이 오랫동안 기다려 주셨는데 우리 스티치님이 이 타로를 통해서 뭘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뭘 확인하고 싶어요? 이 타로에게 질문을 한다면 어떤 질문을 하면 이게 답을 해줄까요? 한번 질문을 해주시면 타로가 그에 대한 답을 해줄 겁니다. 질문, 스탑. 어떤 사람을 만날지, 언제쯤 애인을 만날지. 붙박이님, 안녕하세요. 아, 그래요, 대치님. 다시 또 봐요. 스티치님, 이거는 질문이 잘못됐어. 잘못됐다고 해서 미안한데,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오케이 할지 안 할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 근데 내 마음은 한의사잖아. 내 마음은 한의사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거잖아요. 근데 나도 어느 정도 알고 있단 말이야. 확률이 적다는 거를.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3월 달에 오는 그 사람을 보류로 뭔가에 대한 그걸로 남기고 싶은 거일 수도 있어요. 다시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요. 그 오빠와의 관계에서 그 제가 말씀을 드렸죠. 좀 까다롭게 해서 죄송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답을 찾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정작 답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어떤 걸 질문하냐에 따라서 그 답은 완전히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질문을 먼저 해주시라고 하거든요. 그 오빠로 봐주라고 하는 건데
그 오빠에 대해서 뭘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 오빠의 마음? 아니면 그 오빠의 행동들? 아니면 그 오빠의 관계에서 내가 어떤 거를 지금 더 노력하거나 했으면 좋겠는지? 답은 내가 갖고 있어요. 답은 내가 갖고 있고, 다만 그 질문을 내가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게 좀 더 맞다고. 마음? 그 사람의 마음. 일단 한번 볼게요. 두 장을 뽑을 건데, 일단 첫 장은 1번부터 22번의 카드 중에 한 장을 먼저 뽑아주시면 됩니다. 까다롭게 따져서 미안해요. 아마 좀 다른 데랑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화날 수 있어요. 8, 10, 12, 4, 6, 7. 자, 한 장만 더 뽑을게요. 한 장만 더. 근데 나는 그 오빠는 나한테 마음이 있다고 봐요. 타로 안 받아. 그 오빠는 나한테 마음이 있어요. 3번. 안 봐도 마음은 있어요. 확인 안 해도 될걸? 내가 먼저 물어볼게요. 스티치님은 그 오빠의 마음이 있어요? 스티치님은 혹시 그 오빠가 3월에 나와서 나랑 너무 너 오래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다고 우리 그냥 그러면 좋은 만남 가져볼까? 이렇게 하면 처음엔 확신했는데 계속 주절주절 돌려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다고. 나한테 확신을 주지 않는 사람이네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망해 가고, 진짜 나를 좋아하는 건지에 대해서 좀 의심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확신이 안 서는 것 같아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카드는 인생의 수레바퀴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인생의 수레바퀴. 오랜만에 나오는 카드이네요. 자, 두 번째 카드는 연인의 카드가 나왔습니다. 연인의 카드. 뭔가에 대해서 여기서 똑같이 말을 해주고 있는 게 뭐냐면 두 번째 카드는 어떻게 보면 앞으로 일어날 부분에 대해서 이 카드가 말해주고 있는데 아직 큐피드의 화살이 떠나지 않았어요. 이 천사를 위에 잘 보시면 큐피드의 화살이 떠나지 않고 있고 세 명의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누가 어떤 관계인지 아직은 몰라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뭐 두 사람, 세 사람 이런 관계에서 뭔가 지금 확신을 구하고 있고 이 남자한테 얻지 못하는 확신을 내가 다른 사람한테 또 구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이거나 그럴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아직 그 남자나 나의 큐피드 화살이 떠나지 않은 활시가 떠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확신이 가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긴 하네요. 일단 첫 번째 카드는 인생의 수레바퀴라는 카드입니다. 인생의 수레바퀴. 10번에 해당하는 카드이고요. 10번. 이 카드는 인생의 수레바퀴가 아니고 운명의 수레바퀴입니다. 우연, 행운 등과 더불어 윤회, 계절의 변화, 덧없음, 예측할 수 없는 결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좀 풀이를 보자면 행운이든 불행이든 운명의 갑작스러운 변화를 예고하는 이미지래요. 어떤 카드에서는 이걸 차크라라고 부르는데 차크라가 업보를 뜻하거든요. 이 업보가 우리에서는 뭐 미신이라고 생각하는데 틀린 말은 아니래요. 이 카르마는 매우 업보라는 것이 매우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원인에 따른 결과를 가리키기 때문이래요. 그러니까 씨를 뿌리지 않으면 나무가 자라지 않는다는 그 말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뿌린 만큼 거둔다. 내가 그 사람한테 마음을 준 만큼 그 사람이 나한테 확신을 줄 것 같은 생각이 지금 들어요. 그래서 따라서 당신이 그 오빠에 대한 결실이 긍정적이라고 기대하면 좋을 거라고 하네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수레바퀴이기 때문에 돌고 돌 수 있어요. 그 언저리에서 계속 돌고 돌 수도 있거든요. 네, 좋을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단 결실을 감추어야 한대요. 연인 문제에서는
운명적 사랑을 만나거나 도무지 마음에 들지 않는데도 한번 사귄 연인이라 헤어지지 못해 힘들어하는 상황이거나 그런 상황일 수도 있대요. 먼저 자신을 돌이켜 봐야 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애정적 의미로는 기약 없는 결혼, 머뭇거림, 관계 위기, 관계 전환이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오빠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본인에 대한 이야기로 지금 하다 보면은 약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내가 이 사람에 대한 확신이나 이런 부분들을 내가 막 주저리주저리 막 떠들고 아직 확신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내가 그 사람한테 확신을 줄수 있는 사람인지도 한번더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는. 자, 두 번째 카드까지 읽고 한번 더 이야기 나눠볼게요. 두 번째 카드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연인 카드가 나왔는데, 연인 카드가 나왔고, 이거는 사전적 의미로는 연애, 애인, 연민의 정을 느끼다, 한눈에 반하다, 그 외에도 두꺼운 금속을 눌러서 얇게 펴다, 부드러워지다, 확장되다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방향의 설정과 확장의 의미가 강하다. 선택의 상황에 놓여 있거나 자신을 한 차원 높은 단계로 끌어올림을 의미한대요. 이 카드를 뽑았다면 당신은 당신의 직관을 신뢰하고 행동을 취해야 한다. 또한 연인 이 카드가 숨기고 있는 유혹에 대한 위험성을 잘 인식해야 한다. 하네요. 판단의 중요성이 더없이 필요하다. 하지만 가슴에 손을 얹고 당신을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한대요. 그리고 그에 갚아는 노력을 한다면 모든 일이 순조로울 것이다. 다만 그것이 진실하다면 말이다. 여우님 들어가, 여우야. 여우님 안녕하세요. 네. 애정관계에서는 갈등을 의미하지만 가시적인 부분보다는 내면에, 그러니까 보여주는 부분보다는 나의 내면, 그리고 그 사람의 내면에 대한 진실을 따르라고 충고하고 있어요. 적극성만 갖는다고 하면 유학이나 진학 문제에서도 긍정적이라고 하네요. 애정적인 부분에서는 연애 감정, 유혹, 삼각관계, 참된 사랑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카드에서 의미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결국 내 마음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 사람 마음도 뭐 물론 중요하지만 아직 이 카드에서 뭔가 돌고 돌고 있고 아직 큐피드의 화살이 떠나지 않는 거 봤을 때 그 사람이 뭔가 아직 확신은 없는 것 같다는 생각도 조금은 들긴 해요. 근데 이걸 완전히 믿을 필요는 없어요. 다만 내가 근데 진짜 웃긴 게 뭐냐면 내가 그 사람이 나한테 확신이 있다고 내가 그걸 믿고 그렇게 그 사람을 대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한테 확신 있는 행동을 해요. 진짜 희한한 게.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한테 만일 확신이 없다고 하면 빨리 정리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 그게 오히려 서로에게 시간을 벌어주는 일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편지 쓰고 좀긴 그리고 서로를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고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니라고 하면 빨리 정리를 하고 만일에 내가 어느 정도 그 사람에 대해서 확신이 있다고 하면 그리고 이제 편지로 하기 때문에 실제로 글하고 말은 또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이야기하고 소통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꾸미나님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네. 그런 느낌이 좀 일단은 저는 들긴 하네요. 모르겠어요. 기대하는 타로 결과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지. 그 남자 좋아하네요. 단순하게 다시나게 끝날 수도 있어. 근데 이것들이 실질적으로 그거 뭐그 사람 당신 좋아하네요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그거 믿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돌려서 좀 길게 하는 것도 있긴 하거든요. 결국은 내 마음이 가장 중요하니까 내가 확신이 없는 거를 자꾸 이런 데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할수 있는 그 행동을 해달라고 요청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에는. 그리고 한의사는 대시 해보고 아니면 그냥 다른 한의원으로 옮기는 걸로. 네, 썽남님. 썽나 있는 남자분이신가 봐요. 안녕하세요.
아무튼 그렇게 나왔네요. 혹시 추천하셨어요? 추천하셨죠? 그래요. 다음 추천 즐겨찾기 한번 부탁드리고, 그냥 보고 바로 먹튀하는 사람 많아가지고. 삼쌍둥이 맘님? 삼쌍둥이에요, 혹시? 네, 성남역 고민상담 가능합니다. 아, 도치씨 왔어요. 전대? 전화데이트에요, 전화데이트. 전화데이트입니다. 와, 아, 맞아, 맞아, 맞아. 기억나네, 기억나. 삼쌍둥이 맞니? 나한테 고민 상담 하지는 않았는데, 인사 나눈 거 기억나요. 내가, 우리 그때 갖고 뭐, 그 누구냐, 대한민국 만세 엄마 아니죠? 막 이랬었잖아요. 기억난다, 기억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상담하려면, 성남님이 먼저 한다 그래가지고, 도치 씨 그 다음에 바로 할게요. 네.